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왜냐면 우리 먹겠으면 이리 못 따거든. 시간이 없었어. 그냥 입만 대충 뜯어가지고 이리 가져오는 거야. 이래 이리 가져오면 집에서 이제 먹기 좋게, 묻히기 좋게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. 손 안 보면 안 되고. 그러니까 이파리만 이렇게 따서 먹는 거네요? 예, 이파리만. 고추 이파리가 영양이 얼마나 많은 건데. 우리 어릴 때 이 고추가 단일 품목이 되고 요즘 네. 막 교배로 시켜서 일이 나오잖아요. 네. 옛날 아주 토속적인 우리 고추. 네. 그 잎이 너무 맛있고 고추도 맛있어요. 된장 여름 되면 찬물에 말아가 고추장 찍어서 그냥 먹으면 밥 한 그릇 두 그릇 그냥 문제없이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 고추 이파리도 그때처럼 맛이 없어. 아, 그때 맛이 안 나고. 예, 예. 그 맛이 안 나고. 예. 그리 해도 고추 잎이 영양이 많고 채소니까 예. 이게 해야 되고.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 이 고추잎도 귀해가지고 이 데쳐서 말려서 엄마들이 네. 조선 간장에 담가서 네. 여름 되면 이제 요즘 말하면 장아찌지 네. 고추 조선 간장에 담가 놨다가 그걸 꺼내서 반찬을 쓸 때 아. 겨울 때 되면 그걸 네. 양념 넣고 묻혀가지고 그래가 다 먹고 아. 뭐신들 안 먹겠습니까? 먹을 게 귀한데 한 가지 하려면 이 손이 얼마나 갑니까? 남자들은 그만 주면 먹는 게인 줄 알아 먹지만 옛날에 화로가 이런 화로 말고 네. 좀 조그만 화로가 있었대요. 하여 고기 상을 차려놓고 대령해놓고 구워가지고 각 구워가지고 살 발라서 쫙 해서 이제 그 같이 묻혀가지고 바로 드렸다고. 엄마가 그 기억을 하잖아요. 그 기억을 안 했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. 아, 후라이팬을 구우면 같이 기름이 너무 나. 그렇지. 예. 그리고 맨 후라이팬에 구울 수가 없잖아요. 아. 어차피 네. 그 뭐 식용유를 첨가해야 되니까 그럼 원맛이 없지. 위에 씻어 놓으니까 먼지가 없어. 네.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데쳐서 물이 넉넉해야 고루고루 익히거든요. 아, 이리 올라오지요. 이럴 때 들으니 뭐 거기가 맞아. 근데 찬물에 안 담그세요 보통? 찬물에 왜 담가? 야채를. 아. 이제 우리도 배울 때는 네. 찬물에 담그면 이런저런 네. 색깔이 파래지고 뭐 이러는데 찬물에 담궈서 나물을 한번 네. 하고 그냥 물을 식혀서 한 건 맛 자체가 달라요. 그럼 찬물에 가면 다 식혀 나가고 없는데 네.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색감 한다고 아. 풍풍 담그던 그런 거를 자꾸 하는 것 같아. 자연스럽게 식혀서
그 물이 그대로 맛을 이제 함유하고 있어야 돼. 이 제가 가지고 있잖아, 이 영양분을. 그건 그리 찬물에 가면 다 식어서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. 이 조선칼이, 이 조선칼이라는 게 옛날 엄마들이 나무 손잡이에 이게 마늘 다지기 때문에 이게 다 이용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 마늘 이래 데이터 몇 개 안 나와? 아니 그거죠. 따다다. 보는 사람이 너무 불안하다. 할매 시키는 것 해가지고 뭐 화나셨어요? 아니 여기 넣어봐. 엄마 전에 넣어봐. 간장 부터 간장을 여기다가 간장을 이래 멸치 액젓 간장이거든요. 이걸 부어서 다지면 마늘이 튀어서 밖을 안 나가요. 근데 이걸 따로 넣는 거랑 이렇게 넣는 거랑 먹어보면 맛도 말이 다르고 좀 조화롭다 해야 되나. 맛도 다르고 요즘은 마늘을 까서 절구에 찍어가지고 기계에다 갈아가지고 냉동실에 전부 넣잖아요. 너가 그걸 하는데 그런 맛이 없어. 옛날에 엄마들이 마늘을 이 까서 엮어가지고 뒤뜰에서 해놨다가 필요할 때 배통씩 까서 이래 해서 먹어요. 음식이 맛있어요. 근데 옛날에는 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없었잖아요. 우리 초등학교 때 가면 밥 때쯤 되면 집집마다 마늘 다지는 소리가 났어. 담 너머로 마늘 다지는 소리들이 났어. 밥 시간 되면. 예예 집집마다. 이래서 음식이 맛있는데. 아 그 생각나네. 됐어. 마늘 다진 거 넣고 참기름은 무슨 역할을 하나 하면 맛도 내지만은 참기름이 음식이 짜올 때 짠맛을 가시게 해요. 조금만 된장 하고 엄마들 손맛이 음식 맛이지 나이롱이 들어가면 음식이 뭔 맛이 있어. 엄마 깨소금이 빠졌어. 아 깨소금이 빠졌네. 아 깨소금 빠졌어. 잠깐만. 너무 많이 넣었네. 응 깨소금이 맛있어. 먹어볼까? 우리 PD님도 먼저 보고. 자. 짠가, 어떤가? 된장의 짠맛이 좀 강해요. 그, 방금 생으로 먹은 맛하고, 이거 넣어서 먹은 맛하고 또 맛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.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가려야 돼. 그 할아버지들한테 이거 이제 나물이라고 편하게 드시다가 뼈 씹히면 안 혼나겠어요. 예전에 밥상 날아갔다고. 옛날 시아버지 아이고 밥상이 돌이 하나 씹히면 밥상이 마당으로 안 가나. 아 이거 다시 뭉치네요? 네. 고루고루 섞어야지. 쟁반 여기다 뜯어내고 정수를 줄이고 다듬고 엄마의 마법같은 맛으로 모락모락 다르죠? 맞네요. 저희 사람 일본 것도 아니라죠. 맞지? 이거는 저희 사람들은 무조건 매운 끝이야. 맛있지요? 이래, 이래서 딱 맞네요. 아니 밥상을 먹였네.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